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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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머리카락으로 가리면 어차피 안 보여서 상관없어. 자, 다음 78페이지 순위가 읽어볼래? 네. 우리가 청소년 손수단 난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거기 아닌데. 여기 다른 데 보고 있니? 잠시만요. 저 어디 있지? 잠깐 이승희. 네? 너 지금 수업 시간에 음악 듣고 있니? 아니 그게 아니라 끼고 있는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쉬는 시간이. 승희야 근데 선생님이 시험 보면 어디가 있다가? 25부터 80페이지. 아니야? 아마도. 25가 아니야 한 50페이지 아니었어? 아 그래? 어. 언제? 언제 그런 말을 했대? 제대로 못 들었구나. 아니야, 나 잘 듣는데. 근데 글쎄 너 항상 에어팟 껴서 안 듣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에어팟 껴도 들릴 건 다 들려. 아니 승희야 근데 너 혹시 소음성 난청 들어봤어? 아니 그게 뭐야? 약간 너 초기 증상 그거 초기 증상이 너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 에? 내가 왜? 아니 너 평상시에 음악 소리 크게 듣거나 아침에도 이어폰 들으면서 오고 내 얘기 잘 안 들리지 않았어? 야, 너 불러도 계속 대답 없고. 혹시 너 병원 가보는 거 어때? 야, 근데 뭔 이런 걸 병원이야. 돈 아깝다. 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 여러분, 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거든요? 한번 검색해볼게요. 여러분, 저 지금 병원에 왔어요. 소음성 난청인가 뭔가 그거 한번 검사 해보도록 할게요. 이승희님, 진료실에 들어오실게요. 네. 아 그럼 몇 가지 증상 관련해서 체크할 게 있어서 한번 이거 적어주세요. 네. 수업 시 선생님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려움. 이건 맞는 것 같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친구의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되묻고 대화를 잃어. 과민 청각, 어지럼증, 귀의 통증과 같은 증상이. 맞아요 여러분, 저 요즘에 귀가 조금 아프긴 하거든요. 아, 저 이거 다 작성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님. 안녕하세요. 이승희님이 작성하신 문항들 봤는데, 네. 소음성 난청으로 의심돼서 그런데 청력검사 한번 받아보실게요. 청력검사까지요? 아, 네네. 그 청력검사 결과 소음성 난청 판정받으셨고요. 혹시 뭔 병인지 아신가요? 아니요. 그 큰 소리에 장시간 노출될 때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달팽이 간의 유모세포가 있는데 그게 손상을 입어서 청력이 이제 손실되는 병을 말합니다. 혹시 주상시에 노래 많이 들으세요? 네, Music is my life예요. 그러면 이제 노래 크게 듣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크게 듣는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네, 청소년들이 음향기기를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소음성 난청을 자주 겪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승희님도 노래 자주 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비인후과에서 시행이 됐는데 이제 주파수 순음 청력 검사라고 이제 정기적으로 한 3, 4년마다 이제 검사 받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러면 승희님 제가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일상생활 수칙 책자 드릴 테니까 이거 집 가서 읽어보시고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에 잘 실천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으로 가리면 어차피 안 보여서 상관없어. 근데 선생님이 어. 시험법 몇 개가 있다가? 25부터 80페이지 아니야? 아마도 25가 아니야 한 50페이지부터 아니었어? 아 그래? 어 언제? 언제 그런 말을 했대? 제대로 못 들었구나. 아니야 나 잘 듣는데. 근데 글쎄 너 소리 크게 듣거나 아침에도 이어폰 들으면서 오고 내 얘기 잘 안 들리지 않았어? 야 너 불러도 계속 대답 없고. 너가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 크게 했어 아침에. 그래? 수칙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우 큰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가능한 피하시고 이제 단연 후에는 조용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변 환경이 시끄러운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PC방 등에서 이어폰 또는 헤드폰 등의 휴대폰 음향기기 사용 시 최대 음량의 60% 이하로 사용하시고 60분 이내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긴 시간 휴대폰 음향기기를 사용할 경우 이제 1시간 사용 후 5분 동안 쉬어주세요. 네 번째, 크지 않은 소음이라도 하루에 6시간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청소년 시기에는 난청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3-4년은 이제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주파수별 수문 청력 검사를 1회 이상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소음성 난청이 맞대요. 저 원래 유정이한테 욕하려고 했는데 유정이 말이 맞았네요. 청소년 소음성 난청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줄 테니까 같이 해봐요.